행운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행운의 역할이 어떤 건지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저는 2015년도에 상상하지 말라라는 책을 낸 이후로 계속해서 관찰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감이나 직관보다는 눈으로 보고 관측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상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게도 사람들은 저를 디지털 포춘텔러라고 부르곤 합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그 이상을 스스로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통해서 뭘 알고 싶으신 거냐 여쭤보니까 요즘 왜 이런 책들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우리 사회가 공정성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원래 공정하고 이타적인 인간을 원한다는 그런 하나의 실험이 있습니다. 얼티메이텀 게임이라고 최후 통첩 게임이라고 불리우는 하나의 실험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실험 규칙을 알려드릴게요. 초록에게 1,000원권 10장을 줍니다. 그 다음에 규칙은 뭐냐 하면 옆에 있는 파랑이한테 돈을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가 수락할 때만 내가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1,000원을 주고 그가 좋아 1,000원 그러면 이제 당연히 저는 9,000원 그는 1,000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그 받은 돈을 내가 거부한 경우 파랑이가 그럼 둘 다 못 받습니다. 1,000원을 줬는데 싫어 그러면 이제 둘 다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이성적으로 제가 얼마를 주건 돈을 주면 그는 수락해야 돼요. 이유가 그가 거절하는 순간 둘 다 못 받거든요. 지금 루즈루즈 게임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파랑이가 굉장히 화가 나서 거절한다면 초록이는 돈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초록이는 파랑이가 화를 안 낼 만큼의 돈을 줬을 때 가장 이익이 되겠죠. 처음에 생각은 뭐였냐면 이성적으로라면 당연히 최소한만 줄 거다. 굉장히 야박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했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반대편에 받는 파랑이도 얼마를 주든지 간에 내가 거부하는 순간 둘 다 못 받기 때문에 얼마라도 챙기는 것이 이득이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한 거죠.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았어요. 실제로 보시면 5:5의 비율로 공정함을 얘기하는 그야말로 이제 둘 다 똑같은 거죠. 그랬을 때 비율이 50% 이상이었고요. 6:4, 7:3까지 합치면 무려 80%가 30% 이상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요. 수용료 측에서 1:9 받으면요. 50% 이상 전부 다 거절했어요. 기분이 나쁜 거죠. 배 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모르는 얘기처럼 실제로 2:8의 경우에도 무려 20%가 거절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류란 종 자체가 공정함에 대한 부분들에 가지고 있는 나름의 게이지가 있는 게 아닐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저희가 재택근무라는 키워드를 한국 사회에서 활발히 바라본 건 작년도 1, 4분기가 처음이었습니다. 그전까지 재택근무는 거의 없었어요. 재밌는 거는 이를 통해서 뭘 알게 됐냐면 상호 간의 신뢰에 대한 부분들을 알게 되었어요. 실시간으로 바라볼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뭐 해?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관리를 맡고 있다고 믿고 있는 분들은 자꾸 각자의 직원분들이 어떤 일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해요. 사실상 그거는 나중에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보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결과가 나오기까지 과정까지도 챙기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메신저를 자꾸 물어본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해? 계속해서 일하는데요. 이제 힘들어지니까 나중에 냅 나왔다는 거예요. 냅이 나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나왔냐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내가 현재 쓰고 있는 컴퓨터에 키보드에 입력을 덜 하고 있으면 5분만 지나면 메신저가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원래는 초록색이었는데 그 다음에 15분 이상 입력 안 하면 이게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라보고 있는 관리자라고 믿고 있는 스스로가 뭘 하시냐면 그 스테이터스 바뀌는 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분 지난 동안 일을 안 했네? 이분이 좀 쉬고 있나? 그 못해만. 직원분들, 그러니까 감시를 받고 있는 역할인 분들은 어떻게 했냐면 앱을 깔았는데 이름이 자리 안 비움이라고요. 마우스를 이렇게 흔들어주는 앱을 깔았다는 얘기예요. 그쯤 되면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나 그런 앱을 까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상호 신뢰가 없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결과에 대한 어떤 검증 체계가 아니라 시간을 파는 것처럼 과정에 대한 부분으로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의 어떤 수준을 낮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지금 협업 툴들이 나왔는데 각자가 하는 업무의 과정을 기록하고 각자가 수정한 부분들을 전부 다 체록하는 형태의 툴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함께 프로젝트 했다면 어디까지 내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명백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왔다는 얘기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월요일 날 어떤 분이 만든 예쁜 문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바로 위에 상급자인 분한테 화요일 날 올려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시 박 과장님한테 금요일 날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3일간 묵혀놓은 겁니다. 근데 그거를 박 과장님은
그 김 부장님한테 드리고 사모님한테 드린 거예요. 그랬을 때 통상 지금까지는 이거였어요. 사모님이 보시기에 어우 김 부장님 참 일을 잘하시네. 역시 3팀이 최고 이랬다고 해요. 지금까지는. 지금 그렇지 않고 뭐가 나오냐면 이건 첫날 만드신 분이 만든 거를 하나도 안 고치고 무려 5일간 후에 나한테 준 거네. 그러면 첫날 만든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네. 오히려 그 사이에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이 전체 업무에 대한 어떤 딜레이를 만들었고 지연을 그다음에 이분들이 전부 다 프리라이딩 하고 있는 거네라는 걸 인식하겠다는 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을 해야 돼요. 이제는 각자가 했던 일들이 전부 다 결과가 남는 것이 아니라 과정까지 남게 되면서 그들이 했던 일에 대한 보상 체계까지도 이제는 재산정해달라는 것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공정함에 대한 이슈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가 인간의 행동 과정을 축적할수록 공정성과 준법의 문제가 대두되게 됩니다. 팬데믹이 펼쳐지면서 각자의 동선이 QR코드 출입명부와 같이 남겨지는 것이 기술적으로도 가능해지고 사회적으로도 수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이 기록이 된다면 늘 내가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표준이 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그 확진자의 동선 공개 속에서 그분이 어떤 생활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알려지게 되고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물론 익명성을 바탕으로 하지만 준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통해서 우리는 자기 삶을 돌아보고 자기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무결함 혹은 거기에 대한 어떤 엄정함에 대한 것들을 스스로 관리하는 체계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방역 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상이 공개되는 시대에 사람들이 가장 매료되는 것은 일상 속의 착한 이야기, 다시 말해서 미담들입니다. 편찮으신 할머니와 함께 사는 넉넉지 못한 형제들에게 치킨을 무료로 제공한 어떤 치킨집 사장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울렸죠. 이야기가 알려지자마자 전국에서 돈줄 내주려는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심지어 뭐 먼 지방 도시에서 뭐 치킨 두 마리요 주문하셔서 배달이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그냥 받으라고 얘기하셨다는 얘기까지도 있죠. 이렇게 얻은 매출에 자신의 돈까지 더해서 기부를 한 사장님의 미담은 더욱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처럼 SNS에서 유명인들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미담 역시 게시물로 만들어지고 확산되어지면서 선 결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을 베풀어주는 행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란 단어가 사회에서 어떻게 수용되는지 보여주는 예였죠. 택배 배달 차량 짐칸에 강아지가 있어서 학대를 의심하던 사건은 알고 보니까 다친 유기견을 구조해서 정성스럽게 보살핀 배려 깊은 반려인의 반전 행동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역시 우리에겐 큰 감동으로 다가왔죠. 이렇듯 우리는 지금 누군가의 미담을 원하고 찾고 퍼뜨리고 있는데 이게 꼭 지금 시대에만 해당할까요? 아닙니다. 조선시대 암행어사 일중에는 탐관오리를 찾아서 벌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보고서 별단에 자기가 살핀 숨은 미담이나 열려 효자의 행적을 기록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순수하고 착한 사람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바른 사회로 이끌고 있는 것이라고 믿고 싶었던 거겠죠. 이처럼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착한 이야기를 계속 원해왔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착한 이야기를 원할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해시태그로 선한 표현을 하거든요. 뭐 해시태그 플로깅, 해시태그 노 플라스틱 같은 해시태그는 내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거를 내가 실천하고 있고 그런 비슷한 실천을 함께 하자라고 하면서 같은 철학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데이터의 흐름상 사회는 선함을 요구하고 있고 바라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바라고 있다는 사회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긍정적 합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소셜네트워크상에서는 수십억 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인류에게 그런 좋은 시그널들의 공명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닐까에 대한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저희는 유추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 인생에서 행운의 역할을 인정한 사람들은 실제로 자신이 누리는 성공에 고마움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가 운이 좋아 성공했다라고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운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호하고 영험하거나 비과학적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 중 하나가 행운에 대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접근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회의 흐름과 구조를 데이터를 통해서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 그리고 데이터를 통한 과학적 사고로 판단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이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라고 하는데요. 과학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인과관계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 배분, 더 나아가서 의사결정을 위한 시도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일 수가 있어요. 행정 분야에서는 이런 일들을 데이터 드리븐 팔러스 메이킹이라고 부르거든요. 법률과 사회의 규칙 같은 제도 같은 부분들도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새로운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에는 데이터 분석의 힘이라는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흥미롭습니다. 세계적으로 개인과 나타나는 소득격차의 온갖 문제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국가와 그 국가 내부의 소득 분배, 이 두 요인만으로 거의 절반을 설명할 수 있다. 기회가 없다면 능력이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다시 말해서 당신이 어디에 태어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란 얘기입니다. 저자는 오래전에 봉사활동차 간 네팔에서 만난 청년 이야기를 합니다. 부탄의 산기슭 부족 출신인 비르카마는 글을 읽고 쓰는 것조차 배워본 적이 없대요. 근데 이분은 시계 수리, 구두 수선, 요리까지 잘하고요. 사람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흥정도 잘하고, 그래서 저자가 만난 사람 중에서 이만큼 진취적이고 모든 일을 다 하면서 훌륭하게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저자는 이분한테 준 월급이 그가 보기에 크지 않은 돈이었는데 이분이 살면서 받은 가장 큰 금액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비르카만이 부탄의 산기슭이 아니라 미국이나 다른 부유한 나라에 태어났다면 아마도 훨씬 더 많은 부를 누리고 성공할 확률도 높았을 거라는 이야기로 우리는 생각을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살아왔던 사소해 보이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행운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라는 얼개 속에서 수많은 시스템과 관계가 나의 성취나 일상을 굉장히 많이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외부적 변이들을 고려해야만 된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일례로 노력으로 결정되는 영역이라고 생각되는 스포츠에도 운이 따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사인 볼트가 100m 9.58초라는 세계 신기록을 달성했던 그때 순풍이 아니라 역풍이 불었다면 정말 신기록 수립이 가능했을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세계 기록 8건을 보면 그중에서 7건이 모두 순풍이었고요. 그 다음에 무풍이 한 건이었습니다. 역풍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세계 최고의 아이스하키 선수들 무려 40%가 1월부터 3월 사이에 생이고요. 10월부터 12월 사이에 태어난 선수는 불과 10%밖에 안 된다 합니다. 유소년 하키 리그 참가 자격에서 생일 커트라인이 1월 1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린 시절의 발달 속도는 성인 때보다 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먼저 태어난 사람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확률이 높다는 것으로 유추될 수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환경이라는 것이 적지 않은 변수가 된다는 것이고 이 환경이라는 부분들의 수많은 변수들은 다시 하나의 행운이라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고민해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사람들은 실패를 설명할 때는 운이 나빴다는 사실을 기꺼이 그리고 재빨리 받아들이지만 성공을 설명할 때는 행운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근거와 믿음 사이에 또 다른 단절이 발생한다. 통계학자 나심 탈레브는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흔히 발생한다 설명한다. 나심 탈레브의 행운에 속지 말아라는 책이죠. 간단히 말해서 생존편의 서바이버십 바이어스는 실적이 가장 좋은 사건이 가장 눈에 잘 띄인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례를 들어본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아브람 왈드의 스터디였는데요. 2차 세계대전에서 생존 전투기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원래 미군 측은 처음에 적의 공격을 받고 귀환한 비행기에 피탄 자국을 조사해가지고 보강할 부분을 찾고자 했었어요. 이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그 부분이 아마도 많이 맞는 곳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쪽을 강화하면 더 많이 맞더라도 충분히 버티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이 가설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전투기가 생존해서 복귀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 자체가 공격을 받고도 무사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부분은 포탄을 맞더라도 격침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맞지 않았다고 인식됐던 부분들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따라서 전체의 모든 형태의 맥락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야지만 종합적 사고가 가능하다는 부분들을 설명한 거예요. 나심 탈레브는 생존 편향을 이유로 부자 그룹의 성공 요인을 조사하는 것이 어쩌면 잘못된 인과 판단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패배자는 모습을 감추기 때문이에요. 실패한 이들은 이미 시장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자만 조사하는 것으로는 그들이 운 좋게 살아남은 것인지 혹은 그들의 체계적인 방법 자체가 부자가 된 것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고요. 경제 호황기에 그 흐름 때문에 부자가 된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개인의 실력과 노력과 큰 관계없이 거대한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분석하면 성공 요인에 대한 오류와 착각을 사실로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세 상승기에는 무엇을 해도 되는 것이고요. 하락기에는 노력하더라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의 흐름을 먼저 놓고 그 이후에 합리적으로 그가 했던 행위의 인과를 봐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종합적으로 그가 성공했기 때문에 그가 했던 모든 행동들을 전부 다 인과에 필요한 중요한 팩터로 바라보는 것은 잘못된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인간은 모두 자신의 판단과 결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심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나름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 내 경험치로 얻게 된 지금까지의 성공에 대한 법칙들, 더 나아가서 그때 의사 판단을 위한 수많은 계산 자체를 마음속에서 하고 그를 기반으로 나름의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일을 할 때마다 나름 많은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나타난 일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형태의 합리적 의사결정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심정적인 형태의 어떤 프로세스를 계속해서 지향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우연과 행운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결과를 자신 편의에 맞게 해석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난다고 취지를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도 아 내가 이렇게 합리적이고 의사결정을 꾸준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내가 만든 것이다라고 믿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어떤 예제는 수주 대토 같은 게 아닌가 싶어요. 우연히 들어온 토끼가 나무 등걸에 부딪혀서 이게 죽었는데 그걸 얻게 된 사람이 똑같이 나무 등걸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랑 비슷한 얘기죠. 그래서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 순간 당장 나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본인에 대한 위안일 수도 있고 나름의 해석에 대한 나의 도모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후에 비슷한 일이 나온다면 사실은 그것이 비합리적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원인 판단을 바탕으로 비합리적인 일을 하기 위한 근거로 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을 실제보다 돋보이게 만드는 무언가를 기꺼이 믿어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 습성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